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걱정이 많지? 오해를 풀어줄게.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안전하지 않은 방출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야. 일본의 계획은 알프스라는 설비로 오염수소 방사성 물질을 정화하고 걸러지지 않은 삼중수소는 희석해서 기준치보다 낮춰 배출하겠다는 거야. 이 양은 커피 한 잔, 바나나 한 개속 방사성 물질보다 적은 양이야. 또 삼중수소 오염수를 배출 기준에 맞게 희석해서 해양에 방류하는 방식은 원전을 보유한 모든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어. 우리 바다가 금방 오염되는 건 아닐까 싶지만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오기 때문에 10년쯤 걸린다고 해. 그 과정에서 희석돼서 영향도 미미해. 수산물이 위험하다는 우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1년 원전 사고 이후부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또 국내산 수산물도 방사능 검사를 꾸준히 해왔는데 지금까지 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었어.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와 함께 안전성을 꼼꼼하게 검증하고 있어. 검증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만 참여하고 일본은 참여하지 않아. 또 국제적으로 검증을 지속할 예정이야.